자동차라든가 기타 운송수단은 다 배터리를 이용해서 주행하게 될 겁니다. 신도시 내에서는, 그죠? 그런데 이제 충전을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. 그 충전 메커니즘을 이번에 하나 구현하는 게임이죠. 이번 주제는. 근데 충전 메커니즘이 좀 특이합니다. 종래의 일반적인 충전 방식은, 별대 충전 시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도로에 충전 장치를 매설을 하고, 그 다음에 자기력선을 이용해서 무선으로 이렇게 차량을 충전하는 방식을 쓰고 있죠. 주행 중에도 충전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은, 우리가 이번 게임에서 다룰 주제는 그게 아니라 차량 두 대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결속을 시키는 거예요. 결속시켜서 차량 두 대의 배터리 수준을 서로 평준화 시키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,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자율 차량이 만 대가 있다. 근데 그만 대가 다 동시에 주행하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. 일부는 정차 중일 거고, 일부는 세차하고 있을 거고, 뭐 일부는 수리하고 있을 거고, 일부만 도로를 주행하고 있겠죠. 그런데 정차 중인 차량들은 다 충전을 시키는 거죠. 일반적인 충전 장치를 이용해서. 그런데 얘가 도로에 나왔을 때, 예를 들어서 141번은 정차 중에 풀로 충전된 차량이란 말이에요. 그리고 142번은 도로를 주행 중인 자동차인데 배터리가 거의 다 소모된 상태입니다. 그러면은 얘랑 얘를 합침으로 해서 이두 대의 자동차의 배터리 수준을 평준화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러면은 둘다 충전할 필요는 없죠. 대신에 둘다 배터리 수준이 낮아지게 되겠죠. 얘는 낮아지게 될거 아니에요. 얘는 올라가는 대신에. 그런데 둘다 나중에 소모되어서 배터리가 또 낮아진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차량들이 도로에 진입하잖아요. 배터리가 풀로 찬. 또그 차들이 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들에게 충전, 배터리를 채워줄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충전을 위해서 차가 멈출 필요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. 그게 이번 게임의 주제입니다. 그걸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것이, 이런 RC카를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충전하게끔,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이번 게임의 주제죠.